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거라. 빌라도 총독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더 크게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야만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구 때렸어요.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를 씌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저 해치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해님이 빛을 잊어버렸어요. 잃었어요. 세상은 밤처럼 깜깜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크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